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을 A, 순서쌍의 개수 구하라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보면, 다 더해서 8이에요. 자,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형태로 봤을 때는 중복조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맞죠? 근데 A가 홀수래요. 자, 요것도 할 만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나온 거죠. 맞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 기본 형태는 A가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2A-1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홀수니까요. 0 집어넣었을 때부터 성립하려면. 그리고 C가 D보다 크대요. 자, 요것도 이제 문제 유형을 많이 안 봤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C가 D보다 크다 하면, C를요, D 더하기 어떤 값,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C를, 쌤, 이렇게 주자고. C를 D에서 알파를 더한 값,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알파도 정수예요. 알겠나? 그러면 얘는 D 더하기 알파, 그리고 D, 이렇게 되겠죠. 얘가 8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알파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많겠죠? 맞지? 이걸 잡아보면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쌤이 알파를 0으로 잡아보자. 알파를 0으로 잡아버리면, 얘 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를 0으로 잡아버리면 식이 길어지거든요? 길어지는데 규칙이 있으니까. 자, 알파 0 잡아버리면, EA- 더하기 B 더하기 ED가 얼마야? 8이 되었죠. 맞나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풀어요? 왜 7이죠? 나뭐 잘못 봤나요? 아, 7이네요. 여기 1 때문에.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정리해? 요거 D값, B값에 0 집어넣어보고 1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하잖아, 맞지?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근데 해보면 여기서 또 B가 0인 경우, B가 1인 경우, B가 2인 경우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빨리 간다 이거지. B가 0 집어넣으면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7은 못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B가 1인 경우는요, 잘 봐, 쌤안 적습니다. B가 1인 경우는 2A- 더하기 2D가 6 돼야 돼요. 그럼 A-더하기 D가 3 돼야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얼마 돼야 돼요? EH3이 된다고요. 맞나요? 이해됐어요? 더하기 5분의 얘는 짝수는 못 들어간다, 맞지? 이미 확인했죠? 얘가 홀수니까. 3 넣으면요, 얘가 4, 3 빠지니까 4될 거고, EA-2D가 4니까 A-2D는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돼요? EH2 되겠죠? 이미 알겠지만 계속 해보면 규칙이 나오죠? 6 집어넣으면요, 5 집어넣으면요, 넘어가면 2니까 EA-2D가 2니까 A-2D는 1이죠? 그럼 EH1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D가 뭐면? 7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면 또뭐 돼요? EH0이죠. 맞나요? 계산은 좀 이따 해보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알파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똑같이 EA- 더하기 B 더하기 ED가 얼마 돼야 돼요? 6 되겠죠. 여기 1이니까 1 받아서 넘어가 버리면 6 되겠죠. 그럼 5번에는 뭔데요? 얘는 홀수는 못 들어가요, 다시. 그럼 짝수만 넣을 수 있죠. 그럼 해보자. 얘 20원하면 얼마 돼요? 얘들 둘이 더한 게4 돼야 되죠. 그럼 2로 나누면 2 돼야 되죠. 그럼 얘는 뭐 돼요? EH2 됩니까? 맞나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요, 그 다음은 0부터 EH3도 되죠. 0 집어넣고 2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요, EH1 되고 EH0까지 넣어줘. 맞지? 내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1번, 2번의 형태가 반복으로 나와요. 어차피 홀짝이다 보니까. 그러면 3번, 알파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는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얘는 얼마 나온다? 2, 1이니까 3이니까 이거 1씩 떨어지겠죠? 5입니다. 맞죠? 그럼 얘 들어갈 수 있는 게 홀수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EH2가 되죠. 그럼 또 EH1 되고 EH0 되겠죠, 이거. 1, 3, 5 3개 나오니까, 맞지? 그러면 네 번째, 알파가 얼마면? 3이면 똑같이 EA- 더하기 B 더하기 ED는 4가 될 거고, 얘는 0, 2, 4, 3개 들어갈 수 있어요. 맞지? 이거 0 집어넣으면 EA- 더하기 ED가 4니까 A- 더하기 D는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고, 지금.
5번하고 5번이 지금 얼마야? 알파가 4죠. 6번은요? 알파가 5겠죠. 맞지? 이 경우도 굳이 따진다면 자 하나만 씩 적어놓고 갈게요. 2a- 더하기 b 더하기 2d는 얼마 돼? 3 될 거고 맞나? 얘도 2a- 더하기 b 더하기 2d가 2 될 건데 얘는 어차피 홀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1, 3밖에 못 들어가고 얘는 짝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0, 2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1, 3이나 0, 2나 집어넣은 중복조합 형태는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 1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얘가 2 돼야 되고 얘들 둘이 더한 건 1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 2H1 더하기 2H0이 돼버리겠죠. 맞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얘는 이제? 두 개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6번, 7번, 8번. 7번 뭔데요? 알파가 얼마인 경우? 6인 경우. 8번은요? 알파가? 7인 경우입니까?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1 됩니까? 그럼 얘는 2에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2d는 얼마 돼? 0 돼야 되겠죠? 맞지? 똑같이 뭐 이거 얘가 똑같은 경우니까 얘 0이라 치면 얘들 둘 더한 것도 0이야. 그럼 이건 2h0입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얘 값 구한 거 두 배, 얘 값 구한 거 두 배. 이제 얘 요거 이거 같은 세트니까 얘 두 배, 얘 두 배. 이거 다 더하면 답이라는 거죠. 자, 얘 얼마인데요? 2H3. 2H3 얼마야? 4C3이니까 4입니까? 맞죠? 얘는요? 3. 얘는요? 얘는요? 이거 다음은 얼마인데? 10이니까 얼마 나와요? 20 나옵니까? 얘 계산하면 3이 1이니까 6. 두 배 하면 10입니까? 얘는 2, 1이니까 얼마? 3. 두 배 하면 6이가? 얘는 1이니까 얼마? 2. 계산하자 이거죠. 30에다가 40 나옵니까 이거? 되겠나요?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 E, F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가 조건에서 A, B 곱한 거랑 C, D, E, F 더한 것들 그러니까 요 세 묶음을 곱했던 24가 나왔다죠. 맞지? 그럼 내가 이걸로 잡을 수 있는 게 A, B 곱한 거는요. 일단 무조건 24의 약수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AB가 얼마인 경우 1일 수도 있고요 AB가 뭐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AB가 뭐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AB가 뭐일 수도 있어요 4 AB가 뭐일 수도 있고 6 그 다음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AB가 8 되는 순간 얘들 다 더한 게 3 돼야 되는데 맞나요? 지금 문제에서는 자연수 A, B, C, D, E, F이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가장 적어봤자 4거든요. 맞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겠다. 그럼 여기서 맞춰서 정리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 나 조건의 첫 번째 A, B가 2라고 1이라고 가정합시다. A, B가 1이란 말은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1이죠, 지금.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 안에 짝수는 적어도 3개야. 그러면 짝수는 3개, 4개, 5, 6개 나올 수 있겠다. 맞지? 맞나요? 근데 얘가 1이면 이미 여기서 홀수, 홀수가 나와버렸잖아. 맞지? 그럼 이 안에는 자, 적어놓고 하자.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얼마 돼야 돼? 24가 돼야 되죠. 맞지? 근데 얘가 짝수거든, 지금. 맞아요? 그러면 짝수의 개수가 이 안에는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아니면 네 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개 더해서 24인데 네 개 더해서 24 되려면 다 짝수구나. 뭐 다 홀수구나. 그러니까 난 짝수의 개수만 언급한다면 다 짝수구나. 짝수가 몇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근데 문제에서는 적어도 세 개는 짝수라 했으니까 여기서 짝수는 무조건 뭐야? 다 네 개로 나와야 돼요. 지금 감 옵니까 이거? 그러면 얘가 다 짝수니까 내가 뭐로 갈 수 있어요? 요거 다 짝수야.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전부 다 다시 자연수입니다. 맞죠? 얘는 자연수고 다 더해서 24인데 얘들은 전부 다 짝수예요. 그러면 형태 어떻게 잡아야 돼 우리? 2C 다시 더하기 2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짝수로 시작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2D- 더하기 2
그러면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2, 2, 2 다 나온 다 맞지? 맞나?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2C 다시 더하기 2D 다시 더하기 2E 다시 더하기 2F 다시는 16 됩니까? 8 빼면 되니까. 그러면 C 다시 더하기 D 다시 더하기 E 다시 더하기 F 다시는 얼마다? 8이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그냥 중복조합 쓰면 얼마 나와요? 4H 8 나옵니까? 따라오나요? 정리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AB가 뭐인 경우야? AB가 2인 경우예요. 그러면 똑같이 C 더하기 E 더하기 F는 얼마 돼야 돼요? 10이 됩니까? 그럼 얘 짝수지? 맞지? 얘가 짝수라는 말은 다시 짝수의 개수는 2개 아니면 4개야 돼. 근데 이미 이쪽에서 짝수가 하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로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두 개만 짝수인 경우 됐나요? 두 개만 짝수인 경우 됐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자, 일단 누구를 짝수 줄 건지 알아야 되잖아. 맞지? 네 개 중에서 두 개 뽑아서 뭐 합시다? 짝수 줍시다. 됐나요? 좀 이따 이것도 곱하기 2 해야 돼요. 얘가 1, 2 있고 2, 1도 있으니까. 되겠나요? 네 개 중에 두 개 뽑았어요. 그리고 뭐 하자? 짝수로 줬어요.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요?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이해하죠? 4시 4니까요. 똑같이 뭐 하자 이거? 요 경우죠 지금? 이거 만들어야 되죠. 이거에서 이거 내려오는 경우니까. 자, 근데 얘는 지금 짝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2C-2 내가 CD를 짝수라고 합시다. 2D-2 그 다음에 뭐 돼야 돼요 이번에? 2 더하기 1이가 이번에 홀수 돼야 되죠? 이게 지금 짝수 2개 홀수 2개니까 그 다음에 2 다시 더하기 1이 F 다시 더하기 1이죠. 이게 10이잖아. 그러면 2, 2, 6 빠져야 되죠. 그럼 6 됩니다. 그러면 얘가 6이라는 거야. 쌤이 지금 식 좀 간단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6이라는 말은 얘가 얼마란 말이야? 4로 나온, 아, 3이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얘 식 어떻게 나와요? 2H? 아니, 4H?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식을 안 적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맞지? 곱하기 AB의 위치 관계 몇 가지? 두 가지. 되고 있어요? 됩니까?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얘가 지금 둘 중에 하나 짝수거든요. 그럼 얘가 다 짝수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다 짝수해봤자 짝수 다섯 개 나오니까. 맞지? 세 개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럼 다 짝수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 다 짝수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 똑같이 이거 2, 이거 2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게 12다 맞지? 그럼 8 빼버리면 이거 4 됩니까? 맞지? 양변에 다 1로 나눠버리면 2 되죠. 그러면 얘는 2다 일어나오겠죠 식이. 따라오나요? 식 안 적어줘도 이해하나? 2, 2 나오니까 얼마 돼야 돼요? 4H 2 곱하기 애들 둘이는 위치 바꿀 수 있거든요.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AB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에요. AB가 3이면 얘는 1, 3, 3, 1이죠. 어차피 두 가지는 나오겠지만 이 안에 짝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무조건 다 네 개 다 짝수에 돼야 돼요. 짝수가 두 개는 넣으면 안 되니까. 세 개 이상이니까. 맞지? 그러면 요 형태가 얼마 나온다? 8로 나오겠죠. 맞지? 근데 다 짝수래. 그러면 이게 지금 8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다 짝수해서.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거 다 빼버리면 얼마 돼요? 0. 그럼 이거 2로 나눠도? 아, 2로 나눠도? 아우씨. 0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 4 H 0입니까? 곱하기 얼마 돼? 2. 맞나요? 네 번째 AB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죠. 자, AB가 4인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짝수는 두 개 들어가도 되고 네 개 들어가도 돼요. 맞나? 이거 두 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4C 곱하기 이 두 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1이겠죠? 됐나요? 이거 1이겠죠? 그리고 얘 얼마 되니? 맞나?
자, 이거 2, 2, 1, 1, 6 나갔으니까 뭐 돼요? 0 돼버리니까 2로 나눠봤자 0이죠. 곱하기 3개죠. A, B가 4라는 거는 1, 4, 2, 2, 4, 1, 3개 있죠. 맞나? 또는 이거 다 4개가 다 뭐인 경우? 다 짝수인 경우지? 일단 해보고 갈게요. 4개가 다 짝수인 경우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1에다나? 맞지? 그럼 이게 지금 이것만 더해도 얼마 돼버려? 8. 이 망하죠? 이거 없죠, 그러면?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얘가 둘 중에 하나 짝수일 때 얘를 다 짝수로 잡아버리면 일단 얘가 2, 2, 2, 2로 시작할 거니까 얘는 지금 무조건 8이야. 그럼 얘가 4가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이걸로 끝나는 거네. 두 번째 경우 안 되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A, B가 얼마인 경우? 6인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 해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A, B가 6이면 이게 다 4 돼야 되거든. 말만 하고 끝낼게요. A, B가 6이란 말은 이 안에 짝수 하나는 있어요. 적어도. 맞지? 근데 이거 다 더한 게 4 되려 그러면 얘는 1, 1, 1, 1밖에 못 들어가거든. 맞지? 그럼 짝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많아봤자 두 개밖에 안 돼. 아니, 하나밖에 안 되네요. 2, 6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경우 안 된다. 이거 계산합시다. 이거 얼마 나오노? 4H8 계산한 사람 어떻게 했노? 165 나오나? 그 다음에 얘 얼마 나오니? 얘 240. 그럼 이거 120이가? 아니다. 20이가? 52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얘는요? 2. 얘는요? 18 나오나? 얘 다 더하면 얼마죠? 요거 262가? 325가? 22가? 답? 어? 아니에요. 아, 425. 그래서 답은 얼마 돼요? 445. 일단 내용은 이해했죠? 쌤이 지금 더하기 뭐 실수했지만 형태는 이해했죠? 순차적으로 적다 보면 나오는 값이다. 됐나요? 3번. 3개의 문자 XYZ를 중복으로 허락하여 10개를 택하여 일렬로 세우는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와 Y 한 번 이웃, YZ도 한 번 이웃, Z와 X도 뭐 한다? 한 번 이웃 하면 된다. 맞지?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X 덩어리, 덩어리입니다 이거. Y 덩어리, Z 덩어리가 쫙, 여기는 XXX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YYY가 붙어 있고, 여기 ZZZ가 붙어 있죠. 그러면 XY 붙어 있죠. YZ 붙어 있죠. 근데 문제는 Z와 X도 한 번 이어도 한다 했으니까 X를 또 여기 잡아줬어요. 내가 임의로 잡았습니다. 당연히 얘는 첫 번째 놈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얘들 세 개는 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YXZ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ZYX가 나와도 상관없죠. 얘가 Z면 얘도 Z일 거니까. 얘가 Y로 시작하면 얘로 Y를 잡을 거니까 얘의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하고 똑같은 거 내가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뭐야? 일단은 6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맞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해야지. 이 덩어리에 있는 애들 다 더해서 뭐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개수를 A개, 요게 개수를 B개, 요게 C개, 요기를 D개라고 두자. 지금 쌤 말한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는 X가 최소 A개는 들어가 있다. B개 1에 더 있단 말이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면 얼마 돼야 돼? 10 돼야 되죠. 맞지? 단, 우리가 지금 잡아줘야 될 거는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Z 안 쓰면 됩니까? X 안 써도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지? 그럼 뭘로 잡아줘야 돼? A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B 더하기 1, C 더하기 1, D 더하기 1, 은 얼마다? 10이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다? 6이다.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4H, 6 나옵니까? 4H, 6 얼마야? 9C3. 84 나오나? 맞나요? 자, 그래서 84 곱하기 3패 가면 얼마 나온다? 504. 얼마 나옵니다? 504. 됐죠?